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 가운데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R, L. 자, 뭐, 일단은 요거를 모르니까, 세타라 해놓고. 둘레 길이가 10이래. 그러면은 2R 더하기 L이 12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L 같은 경우에는 10 마이너스 1인데, 이거 크게 되죠? 마이너스 2R이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R이 5보다 작다 이래 되니까, 결국 0보다 크고, R은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를 S라 합시다. S는 2분의 1 R L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L이 지금 10 마이너스 2R이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2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개를 좀 해봐야 되죠. 일단 요거는 5하고 2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요 문자면은 R제곱 플러스 5R이 되죠. 자,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고칩시다. 마이너스로 묶으면 R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반의 제곱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짜리 되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4분의 25가 됩니다. 됐죠? 일단 이거는 그래프가 이러한 이렇게 되죠. 위로 볼록 형태. 그리고 꼭이 점은 여기가 R이 2분의 5일 때 값이 4분의 25가 되고, 이 R은 25, 2분의 5는 이 범위 안에 있죠. R 범위 안에. 그죠? 이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거겠네. 그죠? 근데 물어본 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냈죠. 그때. 그죠? 그래서 R은 언제 때? 2분의 5일 때. 그죠? 최대가죠. 그래서 반지름 2분의 5. 됩니다.